안녕하십니까, 모구산장입니다. 오늘 돌하르방이 준비한 영상은 호두나무입니다. 이 영상은 6월 15일 경남 함양군 휴천면 금반리에 위치한 모구산장 그 건축공사장 부지에 심어져 있는 호두나무를 촬영한 것입니다. 요즘 호두나무의 열매가 달려서 한창 그 자라고 있습니다. 호두나무는 가래나무과의 낙엽 교목입니다. 중국이 원산지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서 재배를 합니다. 호두의 그 주 생산지는 미국입니다. 캘리포니아주에서 전 세계 공급 물량의 66%나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. 호두는 식재료 및 약용으로 널리 사용을 합니다. 호두 알맹이는 있는 그 모양이 사람의 뇌를 닮아서 그런지 뇌 건강에 최고 좋은 그 호두입니다. 호두에는 베타카로틴, 니아신, 아연, 인, 각종 그 비타민류가 풍부합니다. 이 호두의 주성분은 오메가3인 불포화 지방산입니다.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아주 잘 되어서 껍질을 제거하면 빨리 사용해야 합니다. 껍질을 제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. 제일 안전한 방법은 딱딱한 껍질째 구입을 하여서 먹을 때마다 까서 먹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. 호두는 뇌 건강 외에도 그 혈관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. 고혈압, 동맥경화, 심근경색, 뇌졸중 등에 그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우울증, 장질환에도 좋고 그 남자의 정자세포를 보호하여주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. 호두는 가을에 익으면 열매를 따서 물에 담가두거나 아니면 쌓아두고 이 호두 겉과육이 썩은 다음에 알맹이를 채취합니다. 알맹이는 물에 씻어서 햇볕에 건조하여서 그 보관을 합니다. 오늘은 한참 지금 자라고 있는 호두 열매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